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19일 개막했습니다. 베고시가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사와 사물 인터넷 IoT 혁신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19일 개막한 가운데 대구시가 미래 하늘길을 여는 도심 항공교통 UAM을 홍보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합니다. 대구 UAM 특별체험관은 SKT,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맵 모빌리티 등 국내 주요 리딩 기업이 참여하며 UAM의 안전성과 대중적 수용성에 대한 소통을 위해 운영됩니다. UAM 예약 발권, 교통관리, 탑승과 미래 버티포트 모형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도심 항공교통의 전반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UAM 에어셔틀 탑승 체험 영상을 제작해 대형 LED 전광판에 상영하고 SKT UAM 시뮬레이터를 통해서도 가상현실 탑승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력 시스템과 사물 인터넷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독일 기업 인피니언 테크놀로지가 한국 최초로 혁신센터를 디지스트 내에 구축합니다. 국내 외투법인인 인피니언 코리아는 19일 대구시와 협약을 맺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산학협력관에 IoT 혁신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인피니언의 이번 투자 결정은 2021년부터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과 디지스트가 협력해 추진 중인 센서 특화 반도체 산업의 연계성과 반도체 전문 인력풀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인피니언은 디지스트 내에 IoT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센서와 커넥티비티 관련 인재를 참여시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